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찾은 발걸음들마다 복된 발걸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누워 있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 기다리는 이 주일 새벽을 함께하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우리는 누구든지 이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가정에 여러 배에서 나온 자식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극지 못하는 고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열두 조상이 야곱으로부터 나왔고 야곱의 그 아들 열두 명이 우리 열두 조상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 시기가 참 무슨 겁니다. 시기가 피를 나눈 같은 형제도 죽이고 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짐을 싸가지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으니까 아마 형들은 다 들로 내보내고 양치로 내보내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한테 갔다 와라 하고 보내는 그래 요셉이 헤브론에 갔더니 형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리저리 방황하다 사람들에게 응? 혹시 양치는 우리 형제들 옆 봤느니까 아,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는데 떠났다. 응? 어디로 갔습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도단을 찾아갑니다. 헤브론하고 도단은 하는데 한 20리 길 되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형제들 시기라는 게 무슨 겁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중에 여인 그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14년 동안을 머슴살이 했는데 그 14년 동안이 지나간 것이 하룻밤에 경침을 지나는 것과 같았다. 한 여인을 삼아하면서 그 여인을 가지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하고 외삼촌한테 모든 걸 다 빨리죠. 그렇게 성경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딸 둘을 가지고 야곱을 14년이나 부리먹는 외삼촌 그리고 또 외삼촌의 양들을 다 뺏어가지고 내중에 나오는 야곱 나는 놈 위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말이 이렇게 되겠죠. 예, 얼룩덜룩한 새카만 양이나 하얀 양에서 얼룩덜룩한 게 나온 나달달달 가지고는 도대체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니 도대체 그 양이 하얀데 어떻게 얼룩덜룩한 게 나오느냐고. 그래서 아유 바보 같은 놈아 그래 좋다. 하여튼 얼룩덜룩한 거 색깔이 한 색깔은 다 내가 가지고 네가 얼룩덜룩한 게 있으면 네가 가져라. 삼촌이 허락했는데 그때부터 요셉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법을 씁니다. 쉼나무, 두루나무, 쩐나무 껍질들을 벗겨다가 얼룩덜룩 하는 걸 갖다가 물 마시는 물통 옆에다가 딱 갖다 놓고 양들이 와서 물 먹을 때 그걸 꼭 쳐다보고 먹게끔 해가지고 배에서 나올 때 이 얼룩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거의 다 양들 다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내중에 떠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라봄의 법칙 근데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예?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한 분은 곡식다리 와서 참다 자기 곡식다리 타서 그걸 극복하고 한 분은 보니까 또 자기가 별이 돼 있는데 형들 별들과 해와 달도 나한테 와서 극복하고 전하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죠. 예, 이놈아
형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냐? 그래, 형들이 너한테 가서 전화하겠느냐? 어미, 나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꾸지름을 듣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꿈을 계속 발설합니다. 내가 형들의 두목이 된다. 두고 봐라. 나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꿈 때문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저 없애자. 저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매일 온다고 우리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 일러주고 저거 안 된다. 저거 버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그 11번째 동생을 갖다가 큰 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공격하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판단하며 의롭다 하시려는 오직 예수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적표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에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걸 꼭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은 주님께서 꼭 듣고 또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다 보면 사실 기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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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입을 열어서 네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고 성경을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함께 계시고 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어디에서? 어떤 환난에서라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요 기적적으로 살아갑니다. 예?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가요. 야, 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빠져나오더라고요. 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봐야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 매일 새벽에 나오고 매일 동물 가지고 뭐 매주일 나오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빠져들어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네가 나를 안겨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나를 높여주고 나를 건져주고 환난 날에 너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난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 아닙니까? 막연히 믿는 신앙생활, 막연히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든지 건져주고 나를 높여준다고 약속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난 너에게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이 세 번째 보면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으로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높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모함 속에서도 다 건져주셨고 요셉을 그 상굴짜기 구덩이에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장사꾼들을 갖다가 그 산골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를 은전 30에 팔아서 생명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캄캄한 사람 산골짜기 구덩이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얼마나 캄캄한 구덩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거기시 많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건져냈고 거기서 일으켜줬고 거기서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풀지 못하는 꿈, 어지러운 꿈, 복잡한 꿈을 줬을 때, 꿈을 꾸게 했을 때, 이걸 풀이할 수가 없었을 때, 감옥에서 배려를 베풀었던 장관 두 명을 만나고 그 장관들이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나가가지고 그때 그 여기에 잡혀온 종으로 잡혀온 이 무슨이 내 꿈풀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왕이요. 내가 왕에게 잘못돼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친구가 나에게 꿈을 풀어줘가지고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놈 잡아와라. 어디 있느냐? 아마 감옥에 있었겠죠. 어느 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 말대로 내 꿈풀이대로 살아서 나가면은 나를 잊지 마소서 했는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꿈풀이 때문에 많은 박사들이 많은 수사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꿈풀이를 못했을 때에 그 소년 애굽에서 애굽 장사꾼에게 팔려온 그 종이 꿈풀이 잘한다는 말을 그 장관이 가서 말했고 장관의 말을 들은 바로가 데리고 와라.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요셉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저 가서 아저씨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왜 저 무슨 일이 있어요?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도왔고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 결과는 오늘 요셉이 총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이민 땅에서 좀 힘들다고 내가 이민 땅에서 좀 역겹게 살아간다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후회 낙심하지 말고 짓밟혔다고 성례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짓밟힘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건져 얹어가지고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하도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환난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높은 자리를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나의 삶의 최고의 먼저 1등의 자리에 놓는 하나님 모시고 살고 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중에 가시는 주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꿈이 이룰 때까지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그리스도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을 때 영원히 쌓는다이다. 아멘.